그래서 지금 저 주말인데 제가 회사에 나갔다가 네. 퇴근하면 또 들렸어요. 들렸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어제도 제가 퇴근 좀 늦게 하면서 들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여자분들도 이게 밤에 여기 와서 지키고 있고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여전히 지금 여기 대해서 정말 이제는 거의 지금 묻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가 됐는지 참 희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 이게 나라의 가장 그 중요한 거는 국가 안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금 위협하는 김정은 이번에 전면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지금 저 김정은 정권의 아부 굴종하면서 정말 그들이 요구대로 탈북자들 이 그 정말 기순한 우리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지금 맞지도 않는 그런 이제 정말 위헌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지금 뉘우칠 대신에 사지 한마디 없이 오히려 지금 흉악범을 운운하던 그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 또 그리고 우상호 같은 비대위원장들 그들의 만행은 한마디로 나는 살인범이다 또 나는 살인공모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그 이들의 만행이 지금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 강제 북송된 경위를 놓고 보면 우선 첫째로 정말 그 흉악범 살인 관련된 이슈가 났을 때 국정원에서 조사를 더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문정부의 청와대에서는 그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국정원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지금 토로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송하기 하루 전에 또 이제 청와대에는 법무부에다가 정말 이제 이렇게 북송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법리고부터 좀 해달라 했을 때 법무부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그 어떤 법에 비춰봤을 때도 위헌적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정말 종북 세력들 이자들은 끝끝내 그 법무부에 그 정말 이제 안 된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강행 조치로서 이제 김정은을 부산에 좀 초청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수처를 취하면서 그들이 제물로 바쳤어요. 제물로 인간 생명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문재인 이자도 지금 자기의 딸들이 있고 자녀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자들도 자기의 자녀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같은 예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그전에 했던 민주화운동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 아닌 정말 그리고 그들이 지금 독재를 타도하는 운동을 했다 하지만은 그들이 이번에 공조했던 북한은 독재국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독재자들을 위한 또 민주화를 떠난 가짜 민주화, 가짜 인권 무리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이자들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더 발전되고 좋은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깡패 집단, 북한 같은 독재하에서 국민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각성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여기 대해서 정말 방관시하는 거 보고 좀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침묵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정말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해방 이후에 3,800여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북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언제 한번 우리 국민에 대한 총원을 제대로 요구한 적도 없었고 지금 현재 500여 명이 남는 우리 납북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북을 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만약 그 두 명을 보낸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만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하고 정말 총원을 요구하면서라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에도 맞지 않게 위헌적이었고 국제법에도 맞지 않은 그런 이제 행위를 한 문재인의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경악합니다. 그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살인 공범이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타서 살찌고 있는 정말 기생, 자유의 기생충들입니다. 국민들 각성합시다. 예, 우리 탈북민들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네.